안녕하십니까. 양사시 공식 유튜브입니다. 코로나19로 인해 헌혈이 많이 줄어들어서 국내 혈액 교류량이 현저하게 줄었다고 합니다. 혈액이 필요한 사고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. 저뿐만 아니라 가족, 동료, 친구 모두가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제가 헌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하기가 보시죠. 아, 여기 대기. 오, 이거 대기해야 되는 거예요? 신분증 안 해봤어? 저기 있어요. 가지고 와야 돼. 체크!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. 천천히 다녀가세요. 옛날에는 이거 종이에다 썼는데 전자로 합니다. 태블릿. 이게 전자로 합니다. 근데 왜 안 해요, 주사님은? 방금 안내 받았는데 헤어 관련된 약 먹고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고. 탈락자.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. 아, 지금 헌혈 시에 금지 약물 건선 치료제는 뭔가요? 뭐 복용하시면 폐하에 안 좋은 영향 미칠 수 있어서. 아, 수혈이 누구한테 갈지 모르니까. 그렇죠. 예방접종이랑은 관련 없나요? 코로나 백신 접종하셨으면 7일 지나시면 헌혈 가능하시고요. 뭔데 이거는? 문진하신 거. 피 뽑는 거예요? 아니. 이제 헌혈이 가능한지 한번 검진 한번 받고 오겠습니다. 안에서 검진하는 내용들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촬영이 불가능합니다. 그럼 전 이따 뵐게요. 안녕. 저 이제 갈게요. 무서워요. 어떡해. 뭘 무서워. 관을 이따 먹었네. 저는 320ml. 320ml? 많이 뽑네. 아, 근데 이거 남자는 몸무게 8%가 피고 여자는 7%. 설명하고 저는. 어? 저 설명하려고 해요. 합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 딱 무서워. 그런 질문은 이거 못 할 것 같아요. 들어갈 때는 아픈가요? 네. 들어가고 괜찮아요? 네. 조금 할게요. 이거 뽑나요? 괜찮아? 여기 봐. 괜찮아? 네.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? 무슨 검사를 해요 이걸로 방금? 네, 이거 뭐 여기서 안전하다고 혈액이 판단되면 이제 수혈용으로 나가. 아, 일단 뽑아놓고. 네. 오늘 집에 가야겠어요. 바늘이 모나미 10만 원. 진짜. 아, 진짜 그런 거 하지 마세요. 너무 무섭단 말이에요. 지금 이 혈액으로 검사를 어떤 거? 바이러스, 세균, 그 염증 반응 검사도 하죠. 본인한테도 결과가 이상이 있으면 알려주나요? 레드커넥트라고 앱이 있거든요? 네. 거기를 앱 다운받으시면 내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. 이거 나중에 헌혈증 주잖아요. 저 두 번 했었거든요, 옛날에. 그 진짜 수혈 필요하신 분들 모아가지고 주잖아요. 저 반에서 그때 헌혈증 모아가지고 그 아시는 분 수혈하신 데 필요한 데 해가지고 그때 다 같이 모아서 또 드린다고 했었어요. 어머니 됐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오, 빨리 됐네요. 예. 생각보다 엄청 일찍 끝나네. 그대로 누르고 계세요. 벌써? 네. 얼마 안 뽑았네.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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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장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? 팔이 저린데 진짜 저 약간 비련의 여주인 것 느낌. 길을 떠나보낸 비련의 여주인. 헌혈하고 또 언제 후부터 할 수 있는지. 두 달. 아, 두 달이에요? 괜찮? 아, 좀 어지러운데? 여기서 기념품 하나 좀 보내주십시오. 뭐같이 저 문화 상품권 팔아. 기부도 가능해요, 기부도. 네? 네. 기부를 조사님 이름으로 하는 건데. 내 거예요, 이거는. 물어보시고. 저 질문 좀 해도 될까요? 팀장님 말씀하신 거 뭐였지? 아, LH-RH. RH. 신기해, 큰 감탄. 앞에서 웃으시는데요. RH-. 위혈액량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. RH-는 뭐 시기에 상관없이 희소성이 좀 높으니까 항상 부족해서 이렇게 저희가 참여하는데 등록해 두시면. 아, 지금 헌혈 보유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. 아,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? 네. 레드 커넥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. O형이 많이 부족해서. 왜 O형이 부족한 거죠? 많이 없으니까. O형이 좀 상대적으로 많거든요. 근데 왜 부족해요? 그러니까 많으니까 수혈자들도 많을 거잖아요.
헌혈은 적게 하는데 수혈자들은 많이 필요하니까. 혈액 네. 수명이 얼마나 되죠? 혈액 조유가 보통 한 5일 정도? 그러면 혹시 그 헌혈 때문에 코로나 네. 걸린 사람 있는지? 아 맞아. 아직은 전파 사례 없습니다. 자 마지막으로 70대 직원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. 수혈이 필요한 분들이 여러분의 친구나 가족이나 친척, 지인분들이 될 수 있으니까 헌혈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. 아 이거 비후 헌혈 증서 받았어요. 짜잔. 받았어요. 한 번씩 헌혈차 오는 거 봤는데 시민분 여러분들께서도 헌혈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하지만 그래도 헌혈의 수혈량이 되게 부족하다고 하는데 시민분 여러분들께서 요거 참여해가지고 상품도 받고 좋은 마음으로 참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헌혈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지 않더라고요. 실제로 피를 뽑는 데는 한 5분 정도?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많이들 동참해주세요. 이상 여기까지 양산시 공식 유튜브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얼굴이 지릿지릿한데? 기분 탓인가? 근데 저 철분량도 되게 충분하다 했고 혈압도 괜찮다고 했거든요. 근데 나이가 몇 살인데 당이 충분하고 괜찮아야지. 이제 혈액을 뽑았으면 충분한 휴식은 필요한 거 아시죠? 없어. 방금까지 멀쩡하게 와놓고 갑자기 사무실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사람이 힘이 없어요. 그럼 먼저 퇴근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? 네.